자, 토탈 코디네이션의 개념, 원리, 요소 볼게요. 자, 패션 코디네이션은 어떻게 발생을 했을까? 자, 코디네이션. 이말 자체가 통합하다, 조정하다, 조화롭게 만들다, 이런 말인데, 이 용어가 시작된 거는 1960년대하고 70년대부터 시작이 됐어요. 우리나라도 70년대 이후부터 이 패션 코디네이션이 라는 용어와 이런 게 굉장히 중요시하게 되었죠. 특히 이제 1973년에 오일 쇼크가 이제 일어나서 그런 소비자들의 생활 의식이나 구매 형태가 생활 방향에서 좀더 나은 생활의 질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이게 일반화되었다고 합니다. 패션 코디네이션의 의미는 두 가지 이상의 물건을 잘 조합하는 거를 코디네이션이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단순히 패션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 사회 환경을 포함한 여러 가지를 조화해서 종합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션 코디네이션에는 뷰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차, 그 사람이 드는 가방,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죠. 영역을 보면, 1970년대부터 이제 패션 잡지에서 보면 이런 패턴, 그 전까지만 해도 잡지에 이런 패턴들이 많이 보였어요. 이거 90년대도 패턴이 어떤 잡지에 이렇게 요즘은 요 잡지에 패션 패턴, 옷을 만드는 패턴이 나와 있는 잡지가 거의 없지. 이게 이제 공장에서 옷을 찍어내기 때문에 예전에는 옷을 만들어 입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패턴을, 실제로 패턴이 잡지에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뜯어서 잘라가지고 원단을 사다가 그 패턴대로 다 자르고 봉제를 해서 입으면 옷이 나왔거든요. 그런 패션 잡지가 많았는데, 이런 페이지가 사라지고, 코디는 요즘 잡지는 어떻게 뭐 자켓과 팬츠를 입어라. 이 블라우스와 스커트를 입어라. 구두를 뭐 신어야 된다. 이런 코디하는 방법을 많이 나오지. 이런 옷을 어떻게 만들어서 입어라, 라고 하는 잡지가 거의 없잖아. 우리나라 잡지는 더 없고, 일본은 90년대까지도 이런 잡지가 있었는데, 일본도 이제 거의 없을 거예요. 교수님이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일본 잡지에 이런 패턴이 나와 있어서, 실제로 이제 우리 그 의상과 학생들은 이런 잡지를 사다가 실제로 연습 삼아 많이 만들어서 입었, 만들기도 하고, 입어보기도 하고, 막 자랑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옷 입기를 어떻게 코디를 해서 입으세요? 라고 하는 옷 입기를 제안하는 스타일리스트 직업도 등장하고 이런 잡지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형태, 옷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오니까요. 이렇게 재단해서, 이렇게 해서 패턴으로 봉제해서 입으세요. 라고 하는 이런 잡지가 나왔는데 요즘은 이렇게 변했다는 거지. 요 티셔츠하고 요 팬츠나 요거하고 요 팬츠를 입으세요. 가방은 요런 색깔의 요런 디자인을 또 요렇게 입어도 되고 요렇게 입어도 되고 뭐 이렇게 입어도 좋아요. 요렇게 신발은 신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지. 영역이 어떻게 바뀌었냐?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캐주얼화 경향이 나타나고 레이어드라는 말은 겹쳐 있는 거예요. 겹쳐 있는 거. 근데 특히 이 겹쳐 있는 레이어드로 레이어드는 층이거든요. 이렇게 층층층층 레이어드인데 요즘처럼 환절기에 바람이 막 세게 불거나 한낮에는 덥거나 이럴 때는 레이어드 룩이 좋아요. 왜냐면 더우면 벗으면 되고 추우면 껴입으면 됐거든요. 그래서 가방에 스카프 하나 갖고 다니면서 바람이 불어서 목이 춥다 하면은 한 번씩 두르고.
조끼 같은 거 가벼운 얇은 조끼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추우면 입었다가 더우면은 실내에서는 더우면 구겨갖고 가방에 넣어도 괜찮은 거 이런 것이 필요하죠. 이 레이어드 룩이 유행하게 돼서 패션 액세서리 또는 헤어스타일의 변화, 메이크업과의 종합적인 조화를 살피는 토탈 코디네이션 개념을 부각시켰죠. 그리고 생활 공간, 라이프스타일 전반까지 코디네이션 영역이 넓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은 나만 좋으면 된다는 가치관 플러스 알파 발상에서 다양한 스타일이 등장하게 되죠. 자,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위한 패션 코디네이션이에요. 그래서 패션 디자인에서의 코디네이션, 패션 이미지 연출을 위한 코디네이션,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코디네이션 한번 볼게요. 자, 토탈 코디네이션의 필요성.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자, 코디네이션의 원리에는 균형이 있어요. 그다음에 조화, 리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균형에는 대칭 균형. 저는 지금 대칭을 입었어요. 딱 좌우를 딱 해서 똑같죠. 네. 대칭을 입었는데 이제 비대칭 같은 경우는 요즘 포켓이 여기 달렸는데 이쪽에 하나 이거는 이쪽에 하나 달리고 이거는 더 밑에 달리고 그러면 비대칭 균형을 이루는 거죠. 양쪽으로 딱 똑같은 게 아니라 하나는 위에 하나는 내려서 그래서 시각적인 균형만 맞추는 게 비대칭 균형이에요. 저는 지금 머리 스타일 대칭이네. 딱 가운데로 가르마 타가지고 똑같으니까. 근데 비대칭은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머리를 하고 여기다가 핀을 꽂아. 그러면 무게가 머리가 이쪽이 높아지지만 핀을 여기다 찔러서 시각적인 균형을 맞추는 거야. 그게 이제 비대칭 균형이야. 비대칭은 좌우가 똑같진 않지만 시각적인 균형만 맞춰주는 거지. 조화에는 유사조화, 대비조화, 이런 것들이 있고, 리듬, 반복 리듬, 점진, 유동적, 방사형, 변이 리듬. 여기, 잠깐 끊어졌는데, 조금 끊어졌네. 올릴게요. 이런 이제 비례라든지, 리듬, 반복, 점진, 유동, 방사, 변이, 비례 이런 것들이 있어요. 패션 원리에는 자 균형 보면 이 좌우 대칭 균형이죠. 여기 중심 축으로 인해서 좌우가 똑같은 균형, 대칭 균형이죠. 다 여기 대칭 균형이에요. 대칭 수평 균형. 수평 균형에 딱 좌우가 맞는 균형이 나타나고 있는 디자인. 자, 비대칭 균형. 좌우가 똑같지 않죠? 여기도 보면 이렇게. 여기 지금 어깨가 한쪽은 슬리브가 있고 여기는 없는데 이 팔찌로 시각적인 균형을 무게중심을 맞췄어요. 이런 식으로 맞췄죠? 여기도 이제 바지가 뭔가 틀릴 거예요. 밑에 안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비대칭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자, 이제 조화의 균형, 아니, 조화의 이제 유사조화가 있어요. 자, 비슷한 색상끼리의 조화를 하는 거죠. 거의 비슷한 색끼리 조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퍼스널 컬러에서 색상 배색할 때, 이 배색할 때, 생각나죠? 이런 비슷한 색끼리 좋아하는 무슨 배색이었죠? 생각나는 사람. 프랑스 마리언테. 생각이 안 나나 보다. 맞추는 사람은 스타벅스 커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수업 끝나기 전까지 채팅방에 남겨주세요. 지원이 갑자기 관심을 가졌어. 그다음에 대비 조화. 자, 색상 대비. 아주 어두운 색과 밝은 색의 대비. 아니면 보습. 투논톤? 아니죠, 투논톤? 톤온톤?
톤온톤 말, 아니죠? 네. 톤온톤도 거의 근접했는데, 그 프랑스 말 있어, 프랑스 말. 이렇게 비슷한 색끼리 아주 유사한 톤이나, 근접한 톤인데 색깔이 비슷한 색으로 배색하는 배색 기법. 프랑스 말이야. 그 비슷한 말이 두 가지가 있었어. 하나는 짝퉁이라고 했지, 내가. 더 생각해봐. 자, 두 톤인톤? 아니 톤인톤 톤온톤 아니라니까. 톤 인톤은 아니지. 더군다나 톤 온톤에 해당되는 건데, 더 이상 말하면 답이 나오니까 말을 못하겠네. 자, 조화, 대비 조화에 대한 예예요. 자, 색깔도 다르고 무늬도 특이한 것. 끼리 대비를 조화를 시켰죠. 그래서 아이템의 대비, 여기는 면하고 약간 폴리에스테르 아이템, 소재와 아이템이 다르네. 여긴 약간 버버리 자켓 같은 걸 짧게 했고, 약간 수영복 같은 이미지의 이런 이너웨어는 아니겠고, 네. 트리콜로? 아니, 트리콜로는 세 가지 색상의 배색을 하는 게 트리콜로지. 색상 대비, 자, 무늬 대비, 조화를 했고요. 자, 토널? 아니, 토널은 중채도, 중명도의 배색 방법을, 내 프랑스어라고 했잖아. 책 보고 있니? 자, 조화, 불일치의 조화. 자, 불일치의 조화죠. 요거는 굉장히 특이한 아이템들을 막 섞어가지고. 요즘 근데 요런 식은 아니지만 스커트하고 자켓의 길이를 좀 특이하게 해가지고 많이 나오더라. 빅 사이즈로. 불일치의 조화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리듬. 리듬 굉장히 땡땡이하고 이 플라운스 무늬를 이렇게 반복해서 리듬을 주죠. 교수님, 포카마이웨 배색 아니죠? 까마이에하고 포카마이에 딩동댕 오늘의 당첨 아, 씨. 시원하게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씨. 책 뒤졌니? 갑자기 책을 뒤졌나 봐. 아까 관심을 선물 준다니까 막 뒤어니까 갑자기 모니터를 이렇게 얼굴을 내미는 거야. 그래서 맞출 줄 알았어. 네, 당첨. 자, 리듬에 의복에 표현된 다양한 효과 보시면 이렇게 리듬이 들어간 플라운스 컬러죠. 그다음에 무늬나 패턴 요런 주름. 이런 것들이 이제 리듬의 표현이 되고요. 자, 반복 리듬. 그래서 리듬감을 주고 있고, 요것도 줄무늬. 나, 사선, 이런 무늬. 점진적인 그라데이션. 요 그라데이션은 우리가 이제 뷰티에서 많이 이렇게 판타지나 메이크업, 샤도우, 블러셔, 이런 데서 주로 필요한, 요소죠. 점진 리듬, 점진 리듬, 유동적인 리듬, 이렇게 드레이퍼리, 주름이, 이렇게 부드럽게 막 흐르는 듯한 유동적인 리듬, 자, 방사형 리듬, 주름도 이제 방사형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주름 표현이 이제 방사형 리듬에 해당이 되고, 칼라라든지 우산, 무늬가 방사형 리듬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그죠? 어디 중심이 있고 가장자리로 이렇게 퍼지는 샌다리라든지 이렇게. 자, 이런 분위기도 방사형 리듬. 이런 것들이 오바트
파바티에 많이 쓰이고 실제로 이제 좀 날씬해 보여. 시각을 분산시키기 때문에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변이 리듬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르게 막 화려한 느낌을 주죠. 황금 비율. 자, 이 황금 비율 이제 지원이는 해당이 안 되고 또두 번째 퀴즈를 한번 내보겠어요. 자, 황금 비율을 가장 많이 사용한 대표적인 브랜드가 있어요. 명품 브랜드가 있습니다. 딸기, 요즘에 이제 딸기철이기 때문에 딸기 쉐이크 음료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금분할 의복 구성의 예인데요. 자, 상의와 하의, 얼굴에도 황금 비율이 있지만 당연히 의상에도 황금 비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사랑받는 명품 브랜드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 황금분할에 의한 의복 구성의 예를 잘 보여주고 있고, forever 되고 있죠. 그 대표적인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걸 맞추시는 분한테는 딸기 쉐이크가 선물로 나가겠습니다. 황금분할 샤넬이요. 5, 샤넬. 8. 누가 그랬어? 샤넬. 윤갱이 당첨 어떻게 알았지? 아, 내가 말할라 했는데. 트와이스는 안 된다니까? 트와이스는 안 되지. 교수님, 저는 아메리카노 안 마시는데. 아, 너도 딸기야? 오케이, 알았어요. 그래서 요 샤넬이라고 하는 디자이너는 1920년대부터 등장한 디자이너, 미국에서 또 굉장히 사랑을 받게 되면서 명품 브랜드가 됐고, 자켓이라든지 스커트의 비율, 원피스에서 이런 비율, 뭐 바지 팬츠에서의 비율, 이런 비율들이 황금분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여성이 입어도 아름답게 보인다고 하네요. 그래서 명품 브랜드로서의 그 퀄리티와 명성을 유지하고 있죠. 자, 비례. 비례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다리가 요즘에 이렇게 상의를 짧게 해서 크롭, 짧게 하는 크롭과 이렇게 이제 다리가 길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허리선을 위로 높게 해서 바지도 막 여기까지 하이웨스트요? 청바지 허리가 여기까지 올라오던데 우리 딸도 청바지를 하나 사는데 막 이게 있잖아 미디 길이가 엄청 길어 여기 와 있어 갈비뼈 바로 밑에까지 배꼽을 덮어 옛날에는 하이웨스트요? 골반 밑에 있었거든요 청바지 그 단추가 요즘 막 배꼽 위로 올라가대 그런 현상들이 그래서 바지, 일반적인 바지도 이렇게 위로 올라오더라고. 스커트도 그렇고, 허리선이. 그리고 그 반면에 상의는 엄청 짧아져. 크롭으로. 그쵸? 작년부터 두드러진 특성인데, 올해도 아주 대두되는 특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례가 중요하죠. 다리가 길어 보여야 되니까. 강조. 심심하지. 여기 지금 빨간색이 안 들어가면 얼마나 심심하겠어. 디자인 전체적으로. 블랙인데다가. 그죠? 약간 고전적인 느낌의 어떤 패턴들이 막 들어가 있잖아. 통일감을 이렇게 줘서. 무늬로 통일감을 줬죠? 지그재그 패턴. 이소니 제품이었어요. 자, 패션 코디네이션의 요소에는 또 점선, 실루엣이 있는데, 실루엣의 유형에는 아워글라스, 모래시계형, 스트레이트, 이렇게, 긴 거, 직선형으로 긴 거, 직사각형형이죠? 벌크. 이렇게 좀 이렇게 풍성하게 보이는 거, A라인, H라인, 스트레이트하고 H라인 비슷하죠? T라인하고 벌크하고 좀 비슷하게 볼수 있겠네요. 오버라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실루엣의 유형. 실루엣은 개념이 가장자리란 얘기예요. 자, 보여 주시도록 할게요. 자, 점과 선.
우리 이제 복식 디자인에서 패션에 있어서 점과 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점을 연결해서 이제 점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단추, 특히 단추 이런 것도 있지. 아니면은 뭐 꽃사진이나 장식 이런 것들, 버튼 이런 것들 있죠. 점 하나 위치했을 때, 옆으로 가 있을 때, 여기 꽃사지로 등장했을 때, 그럼 두 개의 효과. 우리 이제 더블 버튼인데, 이 더블 버튼이 이 이제 중간에 오느냐, 위에 살짝 위에 오르냐, 이렇게 수직으로 오느냐, 약간 비대칭으로 오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다 달라지죠. 이렇게 비대칭이면서 사이즈가 조금 다르면서 두 개가 맞죠? 작은 점, 큰 점. 이런 식으로 점세 개. 이렇게 트라이앵글처럼 번 경우, 이렇게 온 경우. 더블 버튼이 직사각형으로 온 경우, 마른 모양으로 가로로 왔을 경우,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으로 왔을 때, 그다음에 이렇게 비대칭으로 리듬감 있게 이렇게 흐르는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온 경우, 몰빵울처럼 또는 도트를 여러 개 넣어가지고 이렇게 온 경우. 자, 선이 어떤 느낌을 줘요? 수직선, 수평선, 사선, 지그재그선, 굵은선, 가늘선, 뾰족한, 원, 쌍곡, 외선, 파장선, 스캘럽이죠? S커브, C커브, 단순한 곡선, 이런 것들이 이제 패션 디자인의 요소가 될수 있어요. 선, 직선이죠? 수직선이 예죠. 이런 식으로. 수직과 수평. 이거 이제 잘못하면 굉장히 더 뚱뚱해 보일 수 있지. 되게 뚱뚱해 보이지. 이건 좀 날씬해 보이지. 그럼 반면에 이 굵은 선이 위아래로 올라간 것, 요게 선이 이렇게 방향을, 시선을 잡아 끌기 때문에 요게 더 날씬해 보여. 요것보다. 그죠? 요거는 요거 더 날씬해 보이지. 디자인의 종류, 수직선에 의한 성질 효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잠깐 보여드렸고, 연구, 다른 연구에서. 자, 선을 강조한 경우. 자, 실루엣은 전체적인 윤곽선이에요. 여러분들 그 어릴 때 동화, 예, 그림자만 가지고, 요런, 요즘에 이제, 맥캄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었는데, 아동 일러스트레이션을 이렇게 만화로 만들어가지고, 아이들한테 읽어주는, 이제 스토리가 나오는 그런 동화인데, 이게 이제 실루엣이야. 가장자리 모양만 보고 어떤 이야기나 스토리를 전개해 나갈 수 있지. 그러니까 옷도 이렇게 실루엣이라고 하는 거는 바깥 가장자리를 모양을 실루엣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게 다 아워글라스 실루엣의 예인데, 이 아워글라스라는 말은 허리를 잘록하게 했다라는 의미예요. 모래시계형. 우리 모래시계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지? 허리가 잘록하잖아. 얘는 피티드 아워글라스, 프린세스 아워글라스, 크리놀린. 이게 이제 중세 시대 때 버팀대를 크리놀린이거든요. 가장 큰 버팀대였대요, 크리놀린이. 그래서 얘가 프린세스보다 더 넓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큰 아워글라스는 크리놀린이라고 하고, 이거는 이너 지느러미 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머메이드 아워글라스 실루엣. 그다음에 엉덩이를 볼록 나오게 하는 거를 버슬 실루엣이라고 그래요. 버슬. 1900년대 깁슨 걸 스타일에서 나오는 게 이제 버슬. 그다음에 미나렛이라고 해서 1920년대 폴 포아레라는 프랑스 디자이너가 일본의 영향으로 이렇게 발목으로 이렇게 쪼여드는
그래서 이렇게 여자들, 일본 여자들처럼 이렇게 종종 걸을 수 있게 이런 디자인을 개발을 했는데 이게 미나레 실루엣, 아워글라스 실루엣이에요. 그다음에 벌크 실루엣은 큰 거야, 벌크 모양으로. 그래서 요거는 에그나 코쿤형, 달걀 모양. 오 실루엣, 동그랗게 보이죠? 오, 오 라인 실루엣. 그다음에 배럴 실루엣. 요즘 오버사이즈들이 이런 배럴이나 박시한 거 요즘 또 대두되고 있어요. 올해 새로운 트렌드로 굉장히 빅 오버사이즈 자켓에 타이트한 스키니 바지, 레깅스. 그게 또 다시 유행을 해요. 근데 예전에는 막그 소매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은데 요즘에 박시는 소매 길이가 이게 손을 등을 덮을 정도로 길게 나온다고 합니다. 올해 트렌드 보시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다음에 Y 형태, 그다음에 T 이런 실루엣들이 있어요. 여기까지 하고 카우트.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카. 토탈 코디네이션 개념과 원리 요소.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5시 다 돼가네.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게, 얘들아. 시작할까요? 자, 코디네이션의 발생과 의미가 아닌 것은 자, 대등통합 조정 종합의 의미. 용어가 시작되기 시작한 데는 1980년대 이후라고 했어요. 자, 소비자의 의식과 구매 형태가 더 나은 생활의 질을 추구하며 수행되었죠. 일반화된 어휘적 코디네이션. 자, 이게 언제부터라고 그랬지? 70년대. 그죠? 70년대 이후. 네, 잘해주셨어요. 윤경이는 왜못 맞췄을까? 자, 코디네이션의 의미는 두 가지 이상의 물건을 균형 있게 조합하는 것이다. True or False의 문제입니다. 네, 잘 맞춰주셨어요. 자, next. 코디네이션은 뷰티 영역에서도 꼭 필요하다. True or false? 문제가 너무 쉬웠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 다음 그림은 패션 코디네이션 중 어떤 원리에 해당할까요? 무슨 감이 있네요. 어우, 막. 열동감이 느껴지죠? 어떤 것일까요? 그렇죠. 리듬이 느껴지잖아. 리듬. 아, 막 그, 리듬이 느껴지죠? 네.
잘 맞추셨어요. 네. 다음 사진은 어떤 리듬에 해당이 될까요?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다. 점진 리듬입니다. 점진. 이게 불규칙하진 않고, 예, 이게 큰 거에서 작은 거로 점점 굵기가 점점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하잖아요. 점진 리듬입니다. 네, 지오 아주 불타올 파이어네. 다음 사진 중 실루엣의 종류로 맞는 것은 이 실루엣을 전체적으로 뭐라고 그랬죠? 어떤 실루엣이라고 했어요? 모래시계형이라고 했는데, 모래시계형 실루엣을 영어로 아워글래스라고 그랬죠. 역삼각이 아니고, 세 명이나 왜 역삼각이라고 했을까? 역삼각 아니잖아. 역삼각은 이렇게 되는 곳이 역삼각인데? 이 밑에가 대부분 퍼져 있고, 허리를 잘록 조였잖아요. 그러면 모래시계형, 아워글래스를 모래시계형이라고 합니다. 아워글래스 실루엣이고요. 아래 사진 중 실루엣 종류로 맞는 것은 네, 요게 이제 아까 여러분들이 실수했던 답이 될수 있겠네요. 상의가 크고 하의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의 역삼각형 실루엣이죠. 거꾸로 삼각형. 그죠? 빅 숄더에 밑으로 갈수록 좁아지고 있죠. 역삼각형 실루엣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들어갈게요. 아래 사진 중에 실내 종류로 맞는 것. 네. 굉장히 이 부분이, 예. 네. 그죠? 예. 네. 오, 왜 박스라고 했을까? 박스는 직사각형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밑에는 좁아지고 있고, 가운데가 둥글둥글하죠? 이거는 배럴 실루엣이에요. 조금 여러분들 헷갈리셨나 보다. 그래서 배럴 실루엣이 맞습니다. 아, 여기까지. 네, 3등. 자, 이 문제, 지금까지 풀었던, 네, 문제들은, 네, 과제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수습시간에 풀었던 친구들도 과제로 또 풀어서 완벽하게 복습하시고, 이 지금 냈던 문제들을, 네, 시험 문제로 낼 거니까요. 다시 복습해 주시고요. 네, 도은이, 가은이, 지호, 잘하셨어요. 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